자, 와, 오늘 오 날씨 너무 좋은데요? 와, 이쁘다. 오늘 나가서 잘 잡아오겠습니다.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동해 사천항에 나왔습니다. 오늘은요, 바다 심해에서 사는 심해 물고기, 바다 돼지라고 불리는 그 친구를 오늘 가서 잡으려고 합니다. 제가 낚시는 잘못해도 끈기 노력은 대단하거든요. 우선 바로 이제 배가 뜬다고 하니까 가보도록 할게요. 와, 오늘 날씨 진짜 좋습니다. 왠지 상어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와, 너무 이쁜데? 자, 오늘 함께 하실 분이 계신데요. 배를 끌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체리아빠입니다. 야, 우리 체리 형님, 오늘 뱀을 잡을 거예요. 진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다. 형님 타세요. 제가 배 잡을게요. 알았어. 제가 차 배 끌게요. 형님 먼저 가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안녕하세요. 애니멀스토리 원장 이진열입니다. 네, 중요 사장님도 오셨고요. 네, 만복코 사장님. 아, 만복코 선장님 저기 안에 계시죠? 어, 근데 내가 끄는데 끌리네. 선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우리, 아, 조금만 있으면 출항을 하는데, 출항하고 나서 바로 채비를 안 해놓으면 늦게 잡기 때문에 바로 준비해서 갑니다. 자, 잡으러 갑니다. 가자. 10kg짜리 대물 잡으러 가자. 자, 여러분들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채비가 굉장히 커요. 이게 굉장히 크다 보니까 채비도 큽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싸고, 이 수심 거의 100m권까지 이제 내려서 하는 낚시다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로드도 굉장히 붙었고. 자, 시작하자. 뿌레야 한 건 하자. 오늘 어, 무거워. 벌써 무거워. 왜 안 내려가 너? 너 왜 걸렸냐? 오케이, 내리자. 왜 안 내려가냐 너? 이 수심이 엄청 깊어서. 자, 더도 말고 메타급 한 마리만 잡자. 와, 계속 내려간다. 계속 내려가. 이거 보이시나요? 풀리는 거? 큰일 났다. 이거 언제 올리냐. 오, 바닥 찍었다. 아이, 저 퇴근할게요. 이 상태로 이거 하고 퇴근할게요. 여러분들, 첫 캐스팅인데 잡힌 것 같다고 하셔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힘이 벌써 드네요. 잡혔다! 잡았다! 제가 걸로 넘어가서 잡을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아, 일로 와서 맞으시죠? 예, 예, 예. 혼난다. 혼나면. 아, 혼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첫 캐스팅 잡는 게 없어. 아, 제가 안 하려다가 오늘 했는데. 자, 올라옵니다, 여러분. 와, 근데 진짜 무거워. 땡길 거 같아 하지 말고 그냥 계속 가봐. 강력을 계속 유지해야 돼. 계속 안 나오면은 공간이 터지면 빠진다고. 아, 잡힌 것 같아요. 어, 잡힌 것 같아. 제가 잡는다 했어요, 안 했어요? 빨리 말해봐요. 잡았다. 올라왔어. 아, 옆에 껴서 더 무거웠네. 안쪽으로 놓아야지 이제. 잡았다. 야, 뭐야? 오늘 저희 징크스는 여기서 다 깨졌습니다. 대구가 바닥이 엄청 많은가 본데요? 대구는 강한 때. 자, 우선은 오늘 오자마자 첫 캐스팅에서 한 마리 잡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에 한 50cm 정도 되는데, 제일 작은 게 애구, 그 다음에 중구, 그 다음에 대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잡은 건 중구라고 해요. 야, 이게 얼굴부터 한번 이렇게 쫙 보세요. 무늬가 굉장히 조금 표범 같은 레오파드 무늬가 있고, 지느러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에 3개가 있어요. 지느러미만 해도 3개고, 입이 굉장히 커요. 우와, 입이 쫙 벌리네. 아, 아가미, 아방.
와, 아가미 찔린다. 지금 아가미를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아가미 여기 아가미 이렇게 깃발이 있어서 지금 찔리고 있었어요. 와, 무튼 터스했습니다 여러분. 아, 아가미 왜 이렇게 아파.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진짜 운 좋게 한 마리 잡힌 건데 실력으로 한번 제가 대구를 잡아보겠습니다. 안 풀려. 자, 두 번째도 내리고 있고, 지금 여기서 대구가 많이 잡히다 보니까 지금 옆에 배들이 좀 붙어서 하는데 징조가 좋은 겁니다. 지금 아래쪽에 대구 엄청 많대요 지금. 자, 엄청 풀리고 있죠, 보이시죠? 이때 많이 쉬어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거. 여기 팔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무거워가지고. 지금 바닥 찍었고 잠근 다음에 두 바퀴 감았거든요. 그 이후에 이렇게 한 번씩 들었다 놨다 해야 된대요. 대구가 보통 이렇게 하면은 미끼가 붕 뜨고 가라앉을 때 먹는다고 합니다. 아니면 붕 뜰 때 먹는데요. 입이 크다 보니까 추가 코도 다 먹는다고 해요. 아, 이게 애구예요? 조그만. 아, 이거, 아, 그러네. 빛깔 똑같네요. 아저씨께서도 잡으셨는데 계속 방생하시더라고요. 애구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처음 들었습니다. 아, 애구, 중구, 대구. 자, 여러분 지금 뭐가 하나 조금 무거워졌거든요. 추보다 확실히 좀 무거워요. 추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애구 잡힌 느낌이 들거든요. 자, 뭐가 나올까. 근데 추만 올라오면은 아 진짜 시끄럽겠다. 100m 올렸는데 지금. 제발 애구라도 나와라. 아, 안 잡혔네. 에이, 안 잡혔네요. 이거 뭐예요? 이면수어. 이면수어예요 이거. 아, 이면수어. 우와, 두 마리 올라왔네. 아, 이런 게 올라오네. 처음 봤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눈은 약간 오, 대구 같기도 하다. 야, 들어가 있어. 야,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애구, 중구, 대구 막 올리고 계시는데 지금 이동 중에 좀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 아, 이게 빨간 색깔 보이시죠? 이게 어군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구인 거예요? 네. 밑에는 대구가 있고. 아, 바닥에 대구가 있구나. 이건 대구 먹이. 대구 먹이는 한치나 양미리나 이런 애들이 위에 떠 있고 밑에서 그걸 잡아 먹으려고 지금 대구들이 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대구들 잡힌 거죠. 네, 그렇죠. 역시. 근데 만복고 선생님 배 타면은 실패는 없습니다, 진짜. 이게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는데 사실 물고기 잡는 거는 이제 선장님의 역량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번에도 대구 있는데 포인트 왔으니까 한번 넣어볼게요. 아, 가자미가 올라왔어요. 가자미가 올라왔어요? 이거 보통 새꼬시로 먹잖아요. 네. 넙치 같기도 하고 참 특이합니다. 가재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전동일로 교체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며칠만 있으면은 이제 대구의 금어기라고 합니다. 1월 15일부터 거의 한 달간 금어기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지금 시즌에는 이제 바닥 바위 근처에 굉장히 많은 괴물들이 산란하기 위해서 모이는 중이라고 해서. 와, 여러분 드디어 최인 형님이 지금 잡았습니다. 지금 초리대인 거 보이시나요? 낙대? 이야, 기가 막히네.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뭐가 나올지 한번 보자고요. 애구일지 중구일지 대구일지. 와, 야, 잡았다 형님. 대구다. 아, 제 거보다 크네요. 와, 대박. 얘가 바로 그거야. 중구가 시키드나. 아, 네. 아, 네. 아, 이 정도도 중구예요. 포색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와, 이빨 날카로운 거 보세요. 아, 자, 이거 내 거. 들어가라. 와, 대박. 내는 걸 물었어. 사이즈 좋아요? 내줍니다, 이건. 와, 진짜. 대박. 와, 오, 뭐야. 야, 크다. 아, 제 거랑 같이 걸렸다. 어, 제 거 고리. 무거워요, 형수님? 진짜로? 어, 무겁대요. 고세 스틸? 오, 올라온다. 뭐야? 대구의 땐가? 아이고! 아, 애구다, 애구, 애구. 애구! 오, 대구의 때다.
큰 건지 작은 건지 내가 모르니까. 대구잡. 와, 이게 대구 잡다 보면은 이렇게 대구 횟대라는 친구도 또 나옵니다. 다섯 마리 잡았다 부려. 아, 네. 자, 다시 도전합니다. 지금 이곳저곳에서 엄청 잡히고 있죠. 지금 시작한 지 한 2시간도 안 됐는데 너무 많이 잡히고 있어서 참 신기합니다. 근데 물론 저는 역시 한 마리, 한 마리만 더 잡자. 진짜 도도 말고 한 마리. 와, 97m야 제 거 물었죠? 야, 나왔다! 잡았어요, 잡았어! 야, 이번에 전동릴로, 아까 수동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전동릴인데, 근데 무겁지는, 무거운데, 엄청 무겁진 않아요. 전동릴이라 그런가? 자, 지금 감고 있거든요? 지금 천천히 감아야 돼요. 지금 보여드리자면, 여기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거 보이시죠? 88, 87,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 올라올 건데, 5m! 5m 이제 5m. 어, 있다 있다 있다. 오, 있어 있어. 저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오, 크네. 오, 커. 잡았다. 아, 다른 낚시줄도 다 같이 잡았네. 아, 제가 잡은 대구 같은 중구입니다. 오호. 여기 오른쪽으로 낚시. 내립시다. 고. 자, 한 마리만 더 잡읍시다. 아, 이거 목표 수량 두 마리였는데 사실 한 마리만 잡아도 만족하는데 두 마리 잡았거든요. 근데 욕심이 생기니까 한 마리 더. 자, 여러분들 한 마리 더 잡힌 것 같습니다. 대구였으면 좋겠다. 근데 대구를 내가 한 손으로 버틸 힘이 아닌데 중국어나 애구겠죠? 어우, 힘쓰네. 어우, 맛있어. 어우, 이거 손맛. 어우, 맛있어. 자, 이제 10m 남았습니다. 과연 어떤 친구일지 한번 보자고요. 어딨지? 어? 어디였어? 자, 손으로 감아볼게요 여러분. 어디갔지? 아, 저기 있다. 허영거 있다. 대구 맞다. 아, 대구가 아니라 중구구나. 와우, 좋아. 오, 여러분 또 한 마리 추가. 와, 감사합니다. 이야, 와, 여러분들 지금 선상에서 즉석으로 회를 떠주신다고 합니다. 와, 지금 이제 점심시간 쉬는 시간이거든요. 와, 이거죠 이거죠. 바로 이게 선상에서 즉석회. 근데 그 TV에서 보던 건데. 아, 이게 선상 막서로회 대구회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살이고 이거는 간이라고 해요. 야, 맛있는 점심. 이거, 맛있는 점심. 몰라요. 저도 몰라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어때? 맛있어요. 맛있어? 이게 질 조금 비슷한데 맛있네요. 여기 배 위에서 이렇게 먹어야지 이 맛이 나고. 여러분, 시장에서 잡아서 회 타워 먹으면 이런 맛은 안 나는다고 합니다. 와, 회에다가 라면에다가. 김밥. 잘리지 말고 저걸 놔두다가. 자, 여러분들 진짜 재밌게 바다돼지 녀석들 잡다가 이제 육지로 왔습니다. 아, 솔창게 나왔네. 야, 대구가 진짜 비싼 어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심해 어종이면서도 그 유일하게 심해 어종을 잡아서 먹는. 야, 저도 세 마리나 잡았습니다 여러분. 몇 마리는 가져가야겠다. 이야, 이 정도면 사실 완전 큰 대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박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못 잡을 난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고, 이 정도면은 아주 훌륭하죠. 와, 그나저나 진짜 이빨은 진짜 거의 상어급이에요. 상어급 심해들은 눈이 이렇게 큰 게 특징인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굉장히 못생긴 그런 물고기부터 발광이 나는 이런 아기부터 초롱아기,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티노모스키가 테우스, 이런 친구들도 살죠.
자, 무튼 오늘 굉장히 즐거웠어요. 야, 이렇게 육지 땅을 밟았네요. 오늘 너무 날씨도 좋고 장판이어서 멀미를 안 했어요. 와, 어휴. 어, 왜 내가 여기 있냐? 아이고,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 정모 아닌데 왜 모이셨어요? 와, 그리고 도치다. 도치가 동해가 이제 동해하면은 도치잖아요. 이때는 이제 많이들 드시죠. 형, 약간 황소개구리 올챙이 같이 볼록볼록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가재미도 많고, 오, 우럭 있네요, 우럭. 그리고 소라. 저기 멍게도 있다. 이거 보는 게 너무 재밌어. 자, 무튼 바다돼지라고 불리는 심해어인 오늘 대구를 잡아봤는데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